벌써 몇 시간째인지 모릅니다. 평소에는 이런 순둥이가 따로 없다가도 얼음 위에만 올라가면 고집쟁이가 되어버리는 시영이. 오늘도 제 마음에 들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모양입니다. 몸을 많이 써야 돼. 발은 되니까 몸을 더 많이 써야 돼. 동작을 크게 크게. 아직 근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. 왜냐면 네. 그게 많이 연습한 건 아니거든. 네. 그것도 물이 되는 거 보면은 더 운동 많이 해. 저는 그래도 다시 악셀 뛰기 전까지 정말 운동 많이 해. 괜찮아. 네. 괜찮아. 악셀도 괜찮아. 연습하면 되는데. 그래서. 피겨 선수로서 트리플 악셀은 언젠가 넘어야 할 산.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.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다시 뛸 수 있는 용기마저 잃게 될지 모릅니다. 해볼게. 몇 개씩만 한 두세 개씩. 용기를 내 날아오른 시영. 이 정도면 꽤 좋은 출발입니다. 서늘하다 못해 추운 빙상장에서 오직 시영이만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는 두 사람. 코치 선생님과 엄마도 시영이만큼 떨리기는 마찬가지. 그렇지. 이제 타이밍이 조금씩 맞춰졌네. 그런데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. 전화? 얘기하지 마. 해볼게. 몇 개씩만 한 두세 개씩. 딱딱한 얼음 위에서 엎어지고 깨지는 아들을 수천 번 지켜봤지만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엄마인데요. 12일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. 무리하지 말라는 코치 선생님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다시 음악을 트는 시영이. 빙상장 중앙으로 향하는 걸음이 사뭇 비장하기까지 합니다.